2022년 8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개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예의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또 나의 원이 되셨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 주셔서 이 밝은 날을 우리가 재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의 은혜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너무라도 주의 백성이 적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 우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장에 주의 말씀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먼저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미 택한 주의 백성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셔서 그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여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강건하면 7, 80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학적인 모든 문제가 발전하여 생명은 조금 늘어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 그 앞에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아버지 하나님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날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오늘은 쓸쓸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모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옅은 우리들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앞으로의 우리들 믿음이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더욱이 전하는 주의 사자의 입술에 힘 주시고 오늘 귀하고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50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하미더라. 아멘. 샬롬. 귀한 날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죠. 성경책을 보는데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또 교회도 똑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를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 성경에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바른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명뿐인 아들, 외동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아들을, 그것도 늦게 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이 세상에 어느 부부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부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좀 특별한 시험입니다. 누구한테나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각을 뜨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말 아시죠? 내장 다 빼고 살 발라내고 그렇게 해서 고기 덩어리만 빼는 작업이에요. 그걸 각 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양을 잡듯이.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풀숲에 순양이 한 마리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당히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 집사님도 이 22장을 읽고 강 집사님도 똑같이 읽어요. 똑같이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읽으면서 우리 정 집사님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한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아들, 외동 아들과 같은 그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자. 그런 결론을 내리는, 물론 귀한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건 충분히 바르게, 올바르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고 결론을 내려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아브라함은 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특별한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 맞아 하고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죠. 우리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래, 우리는 그런 능력 가질 수가 없지.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믿으면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읽히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영웅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어떤 식으로 읽혀지냐면 그냥 영웅전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전기처럼 위대한 아브라함 뭐 이런.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다윗 대왕이 얼마나 큰 일을 했으며 우리도 다윗을 본받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고 마는 거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22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원래부터 아브라함은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상 숭배의 집안이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우상 장사꾼.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돌 깎아가지고 부처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집안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에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밑자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걸 알려면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21장까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집에 가서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지금 새벽기도회 때 창세기를 설교하고 있으니까 새벽기도회 때 나오시면 자세히 들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 중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 중심지에 원래 살았어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아브라함이 70이 넘었고 70이 넘은 상태로 아직 자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식은 많이 낳을수록 그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를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게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온갖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갖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잡아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바로잡아줄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 결과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사건은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다. 그 얘기.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읽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본받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이 이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의 아들을 바칠 정도로 아낌없이 바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킨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형편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자. 이게 주제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에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고 그들을 강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야곱의 이야기도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야곱의 이야기가 왜 뜬금없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로 악착같이 이 세상을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야곱 이삭의 아들이니까.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었단 말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했냐면 자기를 더 의지했어요. 자기의 머리. 야곱이 왜 이런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면 돼요. 야곱에게는 형님이 하나 있었어요. S라고 하는 형인데 이 둘이 태어날 때 S가 형이니까 누가 먼저 나왔어요? S가 먼저 나오겠죠. S가 나오는데 뒤에서 야곱이 나오다가 발꿈치를 딱 잡았어요. 지가 먼저 나가면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야곱, 이 제이콥이라는 말은 무엇을 움켜쥐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이렇게 꽉 움켜쥐다.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자기 형의 발목을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갑니다. 인생이. 야곱도 그런 거예요. 야곱도 나올 때 자기 형의 발목을 딱 움켜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너는 제이콥, 너는 야곱이다. 야곱은 이때부터 그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맨날 남의 인생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걸 움켜쥐려고. 나중에 야곱이 이제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형 에스가 이제 사냥을 하고 들어왔어요.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때 막 팥죽을 끓이고 있었나 봐요. 형 에스가 야곱한테 팥죽을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안의 장남은 형님인데 형님, 형님의 장작권을 나한테 파시오.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요. 그럼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팝니까? 그런데 S는 어떻게 하죠? 장작권이고 뭐고 막 배고파 죽겠다 한 그릇 주라. 아이고 주여. 홀딱 먹어버리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장작권을 가로챕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버지 이삭이 죽으려고 할 때 이삭이 에스를 자기 형을 먼저 불러요. 왜? 유언을 하려고. 자손한테 다 복을 주는 이런 그 관례가 있었나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지금 안수하는 거죠. 안수를 하려고 불렀어요. 그 이삭은 에스에게 네가 사냥을 가가지고 좀 맛있는 음식을 좀 가져와라. 내가 좀 먹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삭이 이제 에스가 사냥을 해서 가져온 그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너한테 축복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야곱의 어머니가 듣게 돼요. 야곱의 어머니가 듣고 어머니가 야곱 편이었나 봐요. 에스 편이 아니고 야곱한테 네가 아빠한테 에스인 척하고 들어가라. 고기를 내가 좀 줄 테니까 너 형 에스가 털이 많으니까
니한테 양털도 좀 붙이고 아버지가 너를 만질 때 S로 알게끔 그렇게 변장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삭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S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장작권 빼앗았죠. 장남한테 줄 축복 빼앗았죠. 야곱이 다 뺏어갔다. S가 그 사실을 이제 알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누구? 삼촌. 엄마의 오빠 집. 이 야곱 엄마가 이제 너 잠시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라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센 고생을 합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야곱은 이제 20년 동안의 이 고생길을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제일 걱정이 뭡니까? 자기 형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 형한테 이제 가면 죽을 거야. 야, 우리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텐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형은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안 만나봤으니까. 근데 야곱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 20년이나 흘렀지만.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얍삽하죠? 먼저 사람들을 보내. S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먼저 갔던 사람들이 와서 야곱한테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형님 S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 났어 이제.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갈 데도 없고 근데 큰일 났어. 앞뒤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야곱은 머리를 짜내는 거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힘과 자기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꼼짝 못하게 됐어. 자기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안 돼, 이제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죠. 우리도 살다가 보면 내 머리와 내 경험과 내가 가진 물질로 어느 정도는 헤쳐나갈 상황들을 만나면 헤쳐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이거는 헤쳐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상황이 옵니다. 야, 이거는 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는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포자기 해버리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여기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착같이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홀로 남았다. 지금은 홀로 됐어.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온데간데 다 필요 없어졌어요. 다 이제 의미가 없어져버렸어.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어. 자기의 지혜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물질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능력도 없어 이제. 이제는 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고 홀로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나를 지켜줬던 또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려. 또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은 형제 자매도 떠나버릴 때가 있어요. 부모도 언젠가는 우리를 떠납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나 건강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때가 옵니다. 우리도 홀로 남았더니 라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다짜고짜 싸움을 걸어요. 뭐 하자고 합니까? 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이 당시에 씨름이 어떤 씨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밤새도록 싸웁니다. 근데 야곱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움켜쥐는 거잖아요. 남을 붙잡는 거잖아요. 야곱이 가장 잘하는 게 이게 붙잡는 거니까 씨름은 붙잡는 거잖아요. 야곱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서 부러뜨려요. 관절이 부러졌는데도 야곱이 그 사람을 안 놓습니다. 꽉 치고 있어요. 왜 놓지 않았을까요? 오늘 2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의 시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와요? 축복하고 가라고. 할렐루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잡은 거 이걸 안 놓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아니 자기를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한테 축복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것은 야곱이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자기를 공격하니까 강도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아, 상대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딱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야곱이 머리가 보통이 아니거든. 그리고 28절에 보십시오. 시작. 그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절대 이 사람을 안 놓겠다고 축복하고 가라고 막 번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묻습니다. 야곱이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새 이름을 줬다는 얘기예요.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속에 오늘 야곱과 싸운 사람의 정체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싸운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자기 허벅지 관절이 부서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움켜쥐고 축복해달라고 했던 야곱의 마음을 이제 아시겠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안 거예요. 이 존재가 누군지 안 거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자기를 축복해주고 가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앞뒤가 꽉 막힌 상황입니다. 이건 도저히 뭐 사람으로서는 헤쳐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에스가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그럴 때 야곱은 누구를 붙들었다?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붙든 거예요. 이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면서도. 그리고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붙든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진퇴양난이야. 지금 이거는 내 이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때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너를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를게.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이 이 창세기 32장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야곱이 영웅이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야곱이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절대 그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걱정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야곱처럼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가세요. 끝까지 붙들어요. 끝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나한테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놔버리는 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새 이름을 얻지 못합니다. 새 이름을 얻기까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고 가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 분.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은 지금 형 에서 때문에 막막한 상황에 갇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갑니까? 형이 지금 죽이려고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에스의 군대를 쳐부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야곱을 구름에 태워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 에스의 군대 앞에 나서 하나님이 에스의 군대를 쳐부숩니까? 에스에게 겁을 줍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야곱과 싸움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공격하신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적어도 에스의 군대를 물리치거나 기적을 일으켜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일으켜서 에스의 군대를 쳐부숴버리든가 해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야곱이 죽기 생겼는데 도와주기는 그냥 오히려 싸움을 걸고 있어요.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서 부르더니면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싸움을 걸고 허벅지 관절을 부르더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에서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 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의 상황을 없던 일처럼 해줄게 야곱아가 아니에요. 야곱에게 일어난 환경의 변화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야곱 네가 변해라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면 우리 주변의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못됩니다. 인간은 그럴 때는 인생을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주변의 그 불안한 환경에 서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네. 그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우리 집이 부자가 되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큰 인물이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야곱에게만 관심이 있다니까. 네가 변해라.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 내 형제 자매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엄마 붙들고 사는 인생 되지 말고, 내 남편 붙들고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신다. 새 이름.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붙들고, 물질 붙들고, 세상에 좋은 것만 붙들고 살았어요. 야곱의 이름 자체가 그의 인생을 요약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붙들고 살아.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가만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안 그래도 죽을 지경에 있는데 가가지고 더 죽으라 그러고 막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게 야곱을 대할까요? 더 이상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형 발목 붙들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야곱이 형 에스를 만나기까지 외삼촌 라반을 속여가면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 없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는 변화가 될 수 없는 야곱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면서까지 네가 변화되든지 죽든지 지금 이 야곱에게 이 세상의 물질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겠어요? 가족이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출세 이런 게 지금 눈에 들어오겠어요?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버렸어 하나님. 하나님만 남도록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려운 인생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도저히 세상에서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큰 위기, 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와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밀어붙여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아니 고난이 지금 있는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에게 또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돼요. 이전에는 내가 사랑을 붙들었는데, 이전에는 주위의 동정을 붙들었는데, 형제 자매의 사랑을 붙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하나님과 괴로워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읽어봤지만 정말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고 마음만 먹으며 야곱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냥 저주입니다. 야곱에게 저주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주 쓸까라고 또 우리가 궁금해하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아까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야곱이 변화됩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야곱에게 먼저 싸움을 거셨고 또한 이 싸움에서 일부러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격하고 하나님이 져주신 이유는 야곱의 변화 때문입니다. 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도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 장모님도 자식을 키워보시겠지만 내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깁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손찌검을 하고
어떻게, 물론 잘 되라고는 하죠. 그러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져주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상처 주기 싫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야단치고 혼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자식 때려놓고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서서 울어요. 가슴 쓸어내리면서 운다고. 내 자식 한 대 때리면 부모님의 가슴에는 피멍이 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야곱처럼 우리만 아는, 우리만 최고다, 내가 최고야 라고 여기는 이기적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우리한테 때로는 하나님 오셔서 싸움을 겁니다. 내가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싸움을 건다고요.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름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이 싸움 거시는 이유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공격하시고 져주십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열심을 하루속히 깨닫는 우리가 돼야 돼. 우리가 빨리 야곱처럼 깨달아야 돼. 야곱처럼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속히 돌아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인생의 극심한 시련 속에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이스라엘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지 축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만 주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심한 고난의 구름텅이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바로 이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야곱은 환도뼈까지 부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열심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땅으로 출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이웃을 도우라고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송과 봉헌의 제물로 드리오니 우리 정성을 기쁘게 여기시고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